안녕하세요. TV동창의 손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TV동창에는요, 충암고등학교의 우리 응원가로 활기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야구로 유명한 학교인 만큼 그 응원가도 네. 굉장히 화려했던 것 같습니다. 충암고등학교 지금 6회 졸업생들인데요. 네. 지금 여기 객석에도 졸업생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요, 다른 학교보다 이 단결력이 좀 더 아주 더 세지고 그런 것 같은데 무슨 그런 뭐 비결이 있어요? 지금 이 객석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결혼한 친구들은 부인을 모시고 나왔고 총각들은 어머님까지 모시고 나오는 이런 단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문 앞에는 지금 충암 그 선후배들이 지금 이 밤늦은 시간에도 장사진을 치고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오늘 저 호주에서요 멀리 네. 날아온 친구도 있고 또 중국에서 온 두 친구도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시네요. 대단합니다. 단결력은. 네. 네네. 어느 분이 호주에서 오셨어요? 저 손만 하면, 아, 그러세요? 네. 네. 중국에서 오신 분이요. 예, 네. 정말, 네. 국제적인 동창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 동문의 거의 대부분이 5, 8년 개띠인데요. 그, 나이로 따지면 40 전후고요. 네. 그리고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 결혼한 지가 10년에서 15년 사이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이 사회 진출한 지가 15년에서 20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철이 나는 것 같아요. 옛날 예. 친구들 보고 싶어 하고. 그러다가 작년, 아, 올해 6월 달에 그 우연히 조그만 그 동기를 부여를 했더니 그 응집력이 대단합니다. 네. 저희들 자신들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만에 만난 거겠네요. 올해가 20년째입니다. 어떻던가 이렇게 만나보니까. 뭐 완전히 미친 분위기였죠. 예. 예. 20년 만에 만나니까요.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예. 예. 그러고 또 그 저희들이 그 특별히 또 각별하게 더 느낌이 와닿는 것이 저희들이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추첨해가지고 제일 첫 해입니다. 뺑뺑이. 예. 네. 예. 그래서 그 학교에 가보니까 그렇게 또 썩 그 즐거워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요. 그래서 좀 마음을 둘 때가 좀 별로 없었지 않았나.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단결심이 좀 유달르지 않았나. 뺑뺑이 이제 저 첫 해니까 아, 내가 시험을 봤으면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갔을 텐데 네. 괜히 사실 뭘 또 좋은 학교에 들어갔겠어요. 아니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평준화된 이후로 우리 또 충암고등학교가 신흥 명문학교로 급부상을 했죠. 그렇죠. 어느 분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예, 명문화는 그 우리가 다닐 때는 명문인지 모르고 다녔어요. 예. 이게 무슨 학교냐 뭐 이런 식으로 학교를 많이 다녔지만은 앞에 학교 등교할 때부터 규율부로부터 맞기 시작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맞고 머리 자른다고 맞고 허구한 날 맞았던 기억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 덕분인지 진학률도 상당히 좋았고 또 지금도 사회 각 그 분야에 상당히 잘 나가서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습니다. 원래 그 우리 학교 터가 공동묘지를 이제 개관해서 그 만든 건데 그 공동묘지 터에 원래 그 저기 학교를 보면 상당히 그 잘 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생각보다 굉장히 하여튼 잘 되고 있어요. 강북이 아주 명문으로 일찍부터 자리를 붙였었습니다. 예. 충암고등학교 하면 또 바둑으로도 유명한데 그렇죠. 그것도 다 이렇게 터가 좋아서 그런 건가요? 예. 누가 뭐 터를 잘 잡아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그 우리 이제 설립자이신 충암 이인관 선생님께서 또 워낙 바둑에 대한 열의가 많으셔서 네. 일찍이 이제 그 전국에 있는 소질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김수장 구단, 또 뭐 유창혁, 이창호 구단 이런 많은 또 그 좋은 프로 기사들이 많이 배출되게 되었습니다. 정말 쟁쟁한 기사들이 충암 출신이군요. 네. 바둑반이라든지 야구반 이런 애들은 거의 합숙을 하고 수업을 거의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같은 반인데도 사실은 같은 반인지도 모르고 졸업한 경우가 많았고 또 학교의 그 야구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네. 좀 유망한 학생들은 일부러 졸업을 안 시키고 뭐 한 해 늦춰서 졸업을 시키고 이래가지고 그 학생들이 이제 학교 주변에 있는 문방구나 예. 뭐 라면집 이런 데하고 완전히 그래서 그 여학생 그 뒤 어떻게 됐어요? 그 두 사람 사이가요? 좀 만나다가 말더군요. 결국 아, 그 친구도 결국 사랑이냐 우정이냐 사랑입니다, 네. 네. 아니 그 친구는 그 끝까지 사랑을 택했는데 여자가 찼습니다. 그 명지여고 때 뭐 안향 뭐라고 있어요. 그 근데 이름 대지 마세요. 이름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죠? 그럼요. 근데 그 남편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아마 결혼했겠죠. 예. 아, 저렇게 멋진 남자랑 사귀었으니까 내가 봐주마. 너무 지나친 착각 같은데요.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늘 명랑하고 그랬죠. 근데 응원할 때도 보면은 뭐 그 박수를 개발을 해가지고 무슨 카우보이 박수, 그다음 뭐 춤도 뭐 쌍권총 춤 이런 거 개발해갖고 했는데
늘 아주 응원할 때도 나서서 잘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아닙니다. 뭐냐면은 예. 아무도 이제 시키는 사람이 없는데 이제 나서서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얘가 나섰다 그러면 뭐 거의 이긴 적이 없다는 거. 사실 지금 서범이 아주 다 얘기한 거 거짓말이에요. 지금 혼자 잘나가지고 혼자 얘기했는데 너 어떻게 그러니? 여기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틀린 게 뭐가 있니? 야, 틀린 게 뭐가 있어? 얘기해봐. 너 그때도 너희들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냐? 안 싸고 다녔냐? 너희들 주머니에다가 숟가락 하나만 꽂고 다녔잖아. 가만 있어봐. 지금 홍소범 씨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아요. 그렇죠? 예, 예. 이래서 제가 이때는 시민 예.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학적부를 공개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홍소범 씨의 학적부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미남이네요. 예. 취미의 특기가 음악, 학습 의욕이 결여와 노력 부족, 네, 수업 태도가 산만하다고 했습니다. 명랑 솔직한 성격, 탈선할 우려가 있어. 명랑 쾌활하고 지도력은 있으나 친우 교제의 요주의 음악. 이야. 아니, 홍소범 씨. 도대체 어떤 친구를 사귀었길래 그런데 요즘... 저거는 말이죠. 예. 순전히 충암학교가 그 당시에 공부만 하는 학교를 만들려고 그랬지.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을 못 알아봤던 거예요. 지금 보니까 예. 저기 나오자 명랑 쾌활하고 지도력은 있다. 예. 그만큼 그 리더십도 있었고 예. 뭐. 친우 교제에 있어서 주의를 요망하는데 어떤 친구를 사귀어서 그래요? 그러게. 아니 저는 그 지금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게요. 지금 선생님들이 옛날엔 얘 같은 애 만나지 말라 그랬어요. 얘나 저 성수 같은 애들 근데 에. 지금은 다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 사귐에 뭐 현재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선생님들이 아까도 봤다시피 그 뭐 학적 서서히 다리를 꼬고 있습니다. 네. 학적부로 자꾸 이제 그 말씀하시는데 예. 저희는 이제 사실 숨은 공로자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열심히 공부하는 그 면학의 분위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외세의 그 침투가 많았습니다. 예.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저 명지고등학교 뒤에는 숭실고등학교 예. 더 건너가면은 뭐 신진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 이런 애들한테 막 얻어맞고 다니는 거를 갖다가 저희가 보호해줘야지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예. 단지 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런 거지 뭐 자꾸 쌈댕이라고 그러시는데 그 사실 학교 다닐 때 쌈 한 번 안 해보고 학교 다니신 분 계십니까? 그렇죠. 네? 우리 철판들은 약한 애를 건드린 적이 한 번도 없다. 네. 하여튼 그럼 우리 임천복 씨, 그럼 과거와 현재를 한번 저희가 한번 화면에 한번 비교해서 담아봤습니다. 임천복 씨의 네. 과거와 현재. 네. 이름하여 과거를 묻지맙니다. 네, 화면 보시죠. 네. 얼굴 두껍기로 유명했던 철판 임천복. 출석 상태 불량의 학습 의욕 상실이라. 대중 앞에 나서기 좋아하나 준법생이 결여돼 있다. 3학년 5반 자습 시간. 이날도 임천복과 홍서범은 교탁을 드럼 삼아 멍청이 터져라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슬픈 노래로 온도 모두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은 없단다. 노력하면은. 아이고, 놀다 보니까 볼일 보는 것도 잊었네. 아이고, 이게 급한데. 화장실은 왜 이리 먼 거요? 그러나 바로 이때. 급한데 장소 가릴 게 뭐야? 철판, 너 뭐하냐? 아, 범은 몰라? 엄마, 공동질서를 지켜야지. 그러니까 우리 조직이 우글러다 먹지. 하긴 다 같은 물인데 어떠냐? 그럼 나도 힘이 있네. 이렇게 해서 교실은 금세 공동 화장실이 됐는데 아이, 이 시원한 느낌. 왜 진작에 이걸 몰랐을까? 야, 냄새나잖아. 쌤 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야, 동민이가 알까? 저조해지는 임천복. 운명의 시간은 다가오고. 역시 사람은 머리가 좋아야 된다니까. 아, 그래. 머리까지 할 거 뭐 있냐? 하나, 둘, 셋.
입니다. 죽었다. 어떤 녀석이야? 에고 에고, 오늘이 최사 날이었구나. 선생이 지나가는데 물을 뿌려? 죽어나? 아니, 하나님 공부를 안 하고 학생의 신분이 뭐야? 그 이후 임천복은 물량동이만 봐도 경기를 일으켰다는 전설이다. 너는 그때 그 철판 임천복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사원들 모두가 회의 중인가 본데. 메모를 하라고. 아니 이건 웬 꽃바? 시스템이 아까 이 사람 일을 하기엔 너무 젊고 또 교직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 시절의 이 제자들하고 요즘의 제자들하고 좀 틀린 점이 있을까요? 저 이제 우리 제자들 20년이 넘게 정말 제가 이제 교직에 있었는데 선생님 그 물음 놓으세요. 4살 차이에요. 아, 제가 지금 아이들하고 지금 이제 막상 또 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정말 얘네들이 너무 따뜻한 마음으로 언제나 네. 저를 놀려먹기는 했어도 그 기본은 선생님 좋아하고 그렇죠. 그냥 따르고 그런 마음이었고 요즘 아이들은 너무 선생님을 그냥 이렇게 인간이라기보다는 네. 뭐라 그럴까 자기네들하고 자기네들한테 이렇게 어떤 그 경제적인 면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런 게 많이 서운해질 때가 많아요. 예. 어떤 때는 아 이제 그만둬야 될 때가 됐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서운할 때가 많아가지고. 예. 자 우리 그 뭐 아무리 그 젊으셨어도 역시 선생님은 선생님이시고요. 그렇죠. 제자는 제자입니다 지금. 네. 4살 차이지만 우리 이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저 아까부터 이제 우리 제자들 만나면 무슨 말을 해줄까 그 생각 너무 많이 했는데 이제는 다음 세대들한테 우리들이 가졌던 따뜻한 마음 그걸 전달해주는 게 더 우리들이 가져야 될 하나의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나머지 일들은 뭐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예. 제가 특별히 무슨 일을 부탁한다는 거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제자 여러분들도 이제 다 이제 학부모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다 여러분들 어떤 의미로 또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학교 시절의 우정과 그리고 또 사제 시간의 그런 사랑과 이런 것들이 모두 어우러져 있는 게 이 TV 동창회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쉽지만 지금 이제 또 작별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또 우리 이영숙 선생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제가 감사의 뜻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대한화재회상보험과 주식회사 캠브리지에서 충안고등학교 동창생 여러분 그리고 재학생과 선생님께 감사의 뜻으로 150만원 상당의 도서 상품권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